정부가 신혼부부들과 젊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결혼한 직장인 김모 씨는 소형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신혼 희망타운을 알아봤지만 김 씨에겐 남의 얘기였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보다 소득이 약간 높기 때문인데 소득은 낮지만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모아놓은 목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부모님의 지원이나 다른 별도의 지원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박탈감이 있죠. 그나마 신혼 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들도 입지가 좋은 곳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위례 신도시나 성남 서현 등 일부 수도권 위치 좋은 지역에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 훨씬 낫죠. 저기 30권이랑 다 가깝잖아요. 여기는 교통요지도 좋고 경쟁률이 좀 많이 세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역시 조건이 까다로워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고 서야지 제 독립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5년을 1개월을 넘어가가지고 그 자격 조건에서 일단 안 됐고. 혜택받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평균 소득 수준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이강희입니다.